네,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준호입니다. 오늘 한번 인트론 바이런 종목인데 여기 구속적인 종목이에요.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. 우선 재무적으로는 괜찮더라고요. 재무적으로는 바이오 중몇안 되는 흑자 회사예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 문제 없을 것 같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거 보니까 성장성이 있는 회사예요. 있는 회사고 흑자 회사고 뭐 부채 적고 유보율 괜찮죠? 근데 지금 위치가 좀 애매한 위치긴 해요. 월봉상 보면은 지금 삼각수렴을 했어요. 그러면 요건 판거 아니면 산 건데, 지금 거량 봐서는 지금 들어온 거량 대비 뭐 나간 거량이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할 것 같아요. 요건 지금 밑으로 한번 빼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, 지금 일봉상 보면 장기평이 여기 있죠. 여기 한15%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장이 빠지면 빼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쌍박 찍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요건 테마주로는 엮이긴 엮여요. 조류독감이랑도 2019년도에 엮였고, 그리고 최근에 mRNA 백신이란 테마 엮여가지고 움직인 적이 있는데, 1등, 2등, 3등 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보다는 실적으로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조류독감, 추석 전후로 항상 계절주 조류독감이 항상 슈팅이 나왔는데, 그쪽 테마랑 엮여도 괜찮겠죠? 2019년도에 한번 엮인 적이 있으니까, 엮어가지고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차트적으로만 보면은 지금 요 기준봉에 하단을 리타이시켰기 때문에, 요거는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장기평 내려오면 물타가지고 뭐 반등에 나오는 게 좋겠죠? 요게 신고가를 누려보려면 요 기준봉에 상단까지 올라가야 돼요. 여기 한10%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. 여기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기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보통 올라오면 매매하는 경우가 많죠. 여기 매물대가 엄청 많아요.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막 터지고 있죠. 그럼 누군가 많이 요 가격대에서 사고 팔았다는 건데, 개미끼리 치고 받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세력이 매집일 수도 있고, 지금 뭐 반반인 것 같아요. 월봉상 보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쌍바닥 찍고 여기 매물 소화하고 위로 가는 걸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 거래량이 좀 나은 거래량이 좀 되기 때문에 요게 기준봉이죠. 요게 매물 소화봉인데 매물 소화봉에서 거의 뭐 들어온 거래량이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, 요게 만약에 요두 봉이 매집봉이면 괜찮겠죠? 1주 정도, 1.4주 정도 지금 거량이 터졌는데, 이건 진짜 반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는 양봉이나 쏘아 올리긴 했는데 거량도 줄고 있고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장기평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뭐 신규 진입하기도 그렇고 물타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위치예요. 만약 장기평 오면은 뭐 장기평에 사가지고 뭐 장태도 괜찮겠죠? 성장성 있으니까. 그런데 여기서는 뭐 위로 갈지 아래 갈지 반반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장기평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모아가지고 뭐 반등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장태도 되고. 월봉상 보면 기준봉이 이렇게 떠 있죠? 적산병으로 기준봉을 세워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적산병에 요 중심 가격, 요 가격에서 강한 지지가 되겠죠. 장기평 가격이랑 비슷해요. 241선 가격이랑 비슷하고, 아무튼 요런 관점을 보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재료가 살아있으면 위로 갈 거예요. 지금 삼각수렴을 했기 때문에, 매수 대비 매도세가 비슷해요. 그렇기 때문에 재료 소멸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우선 실적이 바탕이 되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올라가겠죠?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